신원으로 말미암아 호요신에게 구합니다. 이번 과차는 꼭 비팅하게 해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규파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원신입니다. 왜 그래, 꼬마야? 긴장한 것 같네? 예, 조금 긴장이 됩니다. 이제 곧 당신은 내 것이 되거든요. 나루카미 다이샤인은요, 야이미코 딱대 마지막 90연차 남은 원석은 160 출술. 오늘만을 위해 석 달을 참아왔다. 제발 그러지 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 꿈을 꿨습니다. 아주 무서운 꿈을요. 분명 꿈일 거야. 꿈이어야 해. 꿈이라고. 이번엔 원신 이나즈마의 번개의 신 라이덴 쇼군의 권능을 대항하여 영원함을 위협하는 적을 상대할 때 나타나는 마가츠 미타케 나루카미노 미코토의 메카닉 손을 만들 것입니다. 뭐 이리 어려워. 원신을 하는 분들은 한 번에 알아보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원신에서 제일 쩌는 누나가 보스가 됐을 때 나타나는 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 이것도 쉽진 않은데. 그런데 뜬금없이 웬 손이냐고요? 이제 곧 라이덴 쇼군을 만들 건데 받침대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손을 먼저 만듭니다. 요즘에 3D 모델링 툴이 너무 쉽고 직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듯 3D를 만들 수 있네요.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아. 한 10년 뒤면 만들기 취미생활도 이런 태블릿이나 VR로 쉽게 적용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뭐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이러다 3D 펜 망하는 거 아니야? 하긴 뭐 사진기나 프린터가 나왔다고 화가들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3D 펜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 괜찮겠죠? 이렇게 순식간에 메카닉 손가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복사해서 붙여주고 크기를 조절해 검지, 약지, 새끼까지 만듭니다. 이제 눈 모양을 스케치해주고 손금도 그려줍니다. 재물 보기 많구만. 그리고 선을 따라 홈을 파줍니다. 나노기 툴로 손바닥 아래를 정리하고 스케치도 지워줍니다. 이제 엣지를 살려주고 불필요한 부분도 정리합니다. 구체를 하나 만들어 손목에 끼워주고 초간단하게 원뿔을 만들어서 그 아래에 붙여주죠. 손가락과 손바닥을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줍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원신에서 제일 쩌는 누나의 큰 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손을 복사해주고 반대로 뒤집어줍니다. 이걸로 손을 두 개 만든 겁니다. 맨날 3D펜으로 고생하며 만들다 이렇게 만드니 반칙하는 기분도 드네요. 데이터를 컴퓨터로 불러와줍니다. 출력 준비를 하면 이렇게 서포터가 붙은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출력되는 방식도 미리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USB에 넣어 출력하러 가보죠. 3D 프린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를 쌓아가며 만드는 FDM 방식과 빛으로 광경화 수지를 고쳐서 만드는 SLA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프린터는 크릴리티의 챔버형 FDM 방식 써문 D1입니다. 자,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3D 프린터야, 이래라. 이 모델은 디자인도 깔끔하고 이렇게 유리문도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어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주변에 주렁주렁 달린 것은 타임랩스 촬영을 위해 제가 추가로 세팅해 놓은 것인데요. 이 세팅은 필라멘트를 한층 쌓고 자동으로 셔터 버튼을 눌러주는 세팅입니다. 이것으로 이런 아름다운 타임랩스 영상을 찍을 수 있죠. 3D 프린터야, 수고 많았다. 수고하셨다. 출력한 손을 작업실로 가져왔습니다. 와, 모델링한 대로 정말 잘 나왔네요. 생각보다 표면이 고와서 놀랬습니다. 서포터가 붙어있던 부분에는 약간의 보풀이 있는데요. 사포로 가볍게 문질러 없애줍니다. 이 부분은 공중에 뜬 부분인데 제가 실수로 아래에 서포터를 만들지 않아서 이렇게 빈 곳이 생겼는데요. 3D펜으로 쏴주고 다듬어주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원래 3D펜이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얗게 일어난 부분은 터보라이터로 살짝 그슬려주면 깨끗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깔끔해졌네요. 컬러링을 해주죠. 이 금색 물감을 사용하겠습니다. 오, 금손인데 혹시 마이더스의 손? 오호! 야, 이건 안되죠. 잘 건조시킨 후 한 번 더 덧칠 해줍니다. 손바닥 가운데의 눈과 관절부를 보라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러고 보니 이 인피니티 스톤 자리는 채색을 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다시 금색으로 칠해줍니다. 관절의 디테일을 올려주고 눈동자를 그려 넣어주죠. 만들기 취미가 좋은 점은 이렇게 초집중해서 만들고 칠하는 중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념무상, 일심정토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특수액체입니다. UV광선을 받으면 이렇게 빛이 나죠. 자, 이렇게 3D 모델링 툴과 3D 프린터를 사용해 만든 원신 라이덴 누나의 큰 손 완성! 라이덴 쇼군, 아니 정확히는 마가츠 미타케 나루카미노 미코토 피규어까지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사실 이번에 야에 미코를 뽑았으면 야에 미코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앞에서 보셨듯 90천장 핏돌 중복으로 개망하는 바람에 홧김에 이걸 만든 겁니다. 아무튼 조만간 라이덴도 만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야에 미코가 나온다면 야에 미코도 만들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신을 안 해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자. 초반에 야상의 숨결 짝퉁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른 게임이고 예상외 엄청난 볼륨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K게임들은 반성해야 돼. 자, 오늘의 주인공 라이덴 쇼군, 마가츠 미타케, 나루카미노, 미코토 등장신을 함께 감상해보시죠.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보너스 영상이 있으니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하, 클로버 없네.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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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오늘 쥐었다며 가벼이 휘두르지 마라. 오, 나왔어, 나왔어. 다크 가까워. 해에서 내가 금손이라니! 강한 힘에 쓰디쓴 책임이 따르는다. 비틱 성공.